JMT, TMI, Too Much Talk, 혼코노, 렬루, 이생망, 사바사, God Bless You.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세대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들이랍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신세대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때로는 이런 용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퀴즈 풀기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갑분사, 렬루, 혼코노, 삼기는 사이, 갑통알, 이 중에서 몇 개는 알고 계신가요? 갑분사는 갑자기 분노한 사이코다? 아닙니다. 갑분사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는 뜻입니다. 재미없는 말이나 뜬금없는 행동으로 분위기가 싸해진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럼 렬루는 무슨 뜻일까요? 철수가 영희에게 말합니다. 야, 렬루 너 퇴사하기로 한 거야? 이때 렬루는 진짜로라는 뜻으로 리얼로를 빠르게 말해 렬루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홍코노는요? 혼자 코바코 노래하기? 아닙니다. 혼자 코너킹 노골? 아닙니다. 홍코노는 혼자 코인 노래방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삼기는 사이는 무슨 뜻일까요? 사귀는 사이보다는 덜하지만 친구는 아닌, 즉 썸타는 사이란 뜻입니다. 사보다 작은 삼이라는 의미겠죠. 신세대 용어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너희 홍코노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하고 퀴즈를 내보면서 분위기를 밝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너스로 몇 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뇌피셜입니다. 공식적인 뜻의 오피셜, 피셜에 뇌를 합친 말인데요. 즉 공식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생각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그로라는 인터넷 언어가 있는데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 aggravation은 화남, 약오름이라는 뜻인데 어그로 끈다는 말은 노이즈 마케팅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플렉스, 버블레스 유, 비담, 을주가, 인싸, TMI, JMT, 오타쿠, 설세권, 붕세권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편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한글을 제대로 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지만 젊은 신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말들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조금씩 알아두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바이.